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예, 저도 좀 8시까지 좀 푹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뭐 계룡산 올라갔던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천왕봉까지는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려가서 산불봉을 가야 된다고 이제 타고 내려가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산불봉 정상 775m에 올라간 거를 찍지를 못하고 남매탑을 거쳐서 그냥 내려왔거든요. 거의 3시간이 넘는, 제가 알기로는 뭐 3시간? 거의 4시간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촬영하면서 갔으니까. 그래서 거의 4시간 정도 찍었는데, 아유, 그 배터리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이거 오늘 아침 간단히 먹고, 아 참, 어제 유성에 고릴라 그 캠핑장에 가서 구경을 좀 했거든요. 한 30-40분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많았는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지를 못하고 그냥 나오기는 뭐하고 해서 톱을 좀 샀어요. 톱은 접이식인데 제가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더 예쁘더라고요. 나무 쓸 일이 있냐고요? 우리 캠핑장 산이 전체가 다 나무예요. 나무 써서 좀 뗄나무 좀 준비해야 되겠죠. 거기 뭐 못 쓰는 나무도 많으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캠프파이어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사실 이것도 도끼를 샀는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도끼질을 할 일이 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도끼가 너무 예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끼 만질 일이 있나요? 그래서 너무 그냥 예뻐서 샀어요. 도끼. 인디언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무 장작을 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예뻐서. 이게 비싸진 않아요.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 구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릴라 그 캠핑장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많지 않았는데, 아 이것도 샀네요. 뽑는 거.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게 뽑는 거. 이거 팩 있잖아. 뽑을 때 단조 팩 뽑을 때 이거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제 그 유성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캠핑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봤는데 텐트도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콜맨 거가 한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대형 텐트, 6m짜리 대형 텐트는 한 7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25만원 정도, 24만원인가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한 3m 넘기 때문에, 3.5m 되기 때문에 그것도 25만원 치고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차광망으로 한 그런 것도 좀 한 10만원대가 있고 해서 그거를 좀 구입할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의자도 있고 많이 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활어도 좀 보고 선반도 좀 보고. 그래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 가서 구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난로는 거기에 없더라고. 난로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난로 전문점, 난로만 파는 전문점에 한번 가서 난로만 좀 볼까 해요. 전문점에 가서 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애기가 좋아하는 초콜릿, 우리 애기가 초콜릿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사오고, 저도 이제 산에 갈 거 이것도 좀 사오고. 저는 이거 먹고 나서 바로 대둔산에 갈까 해요. 대둔산은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정상에 오르는데 부담이 없지. 한 반은 올라가고 반만 이렇게 한 400m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 나오니까 거기를 여기서 한 30km 되나? 한 30km 정도 되니까 한 30, 40분 거리죠. 거기를 갔다가 정상에 올라오고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좀 일정이 바빠요. 머리도 좀 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버지 제사가 있죠. 이거 일정이 바쁘죠. 산에도 가야 되지, 이발소에도 가야 되지, 저녁에는 제사가 있지. 그래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빨리 먹고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 물건은 많이 안 샀지만 몇 가지 조금 예쁜 거 이게 마음에 들어 나는. 야,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쓸모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이게 다. 이게 마음에 들고. 이건 제가 한번 쓸어볼 거예요, 톱은. 톱은 쓸 일이 많으니까. 톱도 좀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요일을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대둔산에 가서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소희 아빠 구독 눌러주십시오.